그렇다. 난 마스크 거리다. 여러분, 오늘 방송 뜨겁게 갈게요. 자기야, 이게 맞아? 이게 맞아. 우리 끝물이야. 집에 이상한 놈도 찾아오고. 자극적으로 후원 땡겨서 슬슬 마스크걸 방송 그만하자. 그럼 방송 안 하면 뭐해? 회사는 다닐만 해?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? 그래? 너 완전 푸석해. 원래 피부 푸석할 때는 그 돼지 껍데기, 인기동 가자. 어제 갔잖아. 그럼 푸석하니까 푸석고기 어때? 저기 모란시장 가자. 너 다이어트 한다며. 누나! 너 한 개 먹었지? 아무튼 수상해. 너 회사 끝나고 뭐 하는 거 있어? 아니, 없는데? 아무튼 수상해. 부장님. 커피 드세요. 땡큐. 아, 난 아름 씨가 타준 커피 그렇게 맛있더라. 에이, 그냥 믹스 탄 건데요, 뭐. 아니야, 아니야. 달라, 달라. 커피는 누가 타주냐에 따라서 그 맛이 완전 다르거든. 완전 다르지. 아우, 저 개저씨. 아침부터 스팀 나게 만드네. 그러니까. 영우가, 너는 화 안 나?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. 욕이라도 좀 해야 풀리지. 야, 욕해봐. 씨바? 술도 못해, 담배도 못 펴. 욕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 순수천사 명호기. 어떡해. 팀장님, 커피 드세요. 아, 난 괜찮은데. 아, 아무튼 잘 마실게요. 아, 아름씨,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. 회사에 커피 타러 온 거 아니잖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역시 우리 팀장님 저분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. 모델 뺨치는 기럭지에 완벽한 스투핏, 딱 벌어진 어깨에 차가워 보이면서도 알고 보면 다정한 완벽한 이 남자에게 딱 한 가지 단점은 그가 유부남이라는 거. 난 파란 티가 있지만 일에 열중하는 저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눈을 뗄 수가 없다. 저번 방송 해명에 마스크걸이 아니라 마스크맨님. 여러분,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. 아니, 회사에 팀장님한테 커피 타주는 여직원이 있는데 완전 폭스 아닌가요? 여우 맞죠? 여러분, 잘 대답하세요. 여우 맞죠? 여우 맞구나? 여러분, 잠시만요. 회사 다니는 것보다 방송하는 게 낫다. 사람들한테 성깔 숨기는 것도 힘들고. 자기야, 방송에서 여직원 얘기는 왜 하는 거야? 아니야, 나 내일 회사 가야 되니까 일찍 잔다. 자, 영업1팀 회의 한번 해볼까요? 팀장님, 여기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. 죄송합니다. 역시 폭스야, 폭스. 아니, 팀장님, 이거 붙였습니까?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트병 팍팍 쏴주고 막 어우, 난리도 아니에요. 와, 요즘 정신 나간 애들이 참 많네요. 마스크 걸이래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내 콜팝. 마스크 걸보다 리리코가 더 이상하던데요? 아, 죄송합니다. 안 먹어. 리리코. 아우, 얘도 제 정신이 아니네. 와, 이 정도면은. 자,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. 네. 화이팅! 네, 화이팅! 네. 리리코가? 예. 아, 뭐 자꾸 보니까 귀엽네. 뭐. 어? 체크! 내가 좋아하는 체크! 아, 맛있겠다. 왜 이렇게 먹게? 맛있네. 아, 답답해. 둘이 사귀는 거야? 야, 야. 아이씨, 회사야, 헌팅포차야, 씨발.